want to come in? Hey! 아유, 아, 죄송합니다. 너무 컸다. 하미 잘 나오. 아유, 너무 세게. Hey! 네, 스타와 전 세계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M-WAVE 미덴그레이. 우리 멤버들, 네, 자 우리 멤버들 지금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스테이들에게 같이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우리가 왔어. 네, 그러면 한 명씩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의 미덴그릴 MC 명창강지 승민입니다. 저는 귀여운 아니죠, 귀여운 리노입니다. 아예 이우 말고 이우. 왜 그럴까? 다음. 네, 현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난 남았지? 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더 방찬입니다. 오케이. 자, we also have a lot of people watching. You know, today's show from all around the globe. So we just want to say, you know, let's have a great time today with Meet and Greet. 네, 오늘 저희 스트레이 키즈의 미덴그릴 우리 스테이들은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리노 형이랑 저, 네, 가관지죠. 오늘 가관지가 미덴그릿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관지 재결합. 아유, 오늘 약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려고요. 오늘 MC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속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착각. 제가요? 제가 오늘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저희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요? 1분 동안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1분 동안 허그도 하고요. 그거 허그였어요? 아, 그죠. 당연히 거의 이러고 있지 않았나요? 네, 아무튼 이게 이거 아니에요? 아무튼 허그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의 케미를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보여주세요. 또 그나저나 여러분, 네. 우리가 매번 미덴그릿을 했던 곳이랑 오늘 좀 여기가 다르죠. 아, 맞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가능하네. SKZ 테이블로 SKZ.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화기원금도 있네. 잘생긴 무용을 저장소. 와, 큰일 났네. 우리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요? 뭐요? 네, 장소가 새롭게 바뀌고 멋있어진 만큼 코너들도 재밌는 걸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멤버들과 스테이들 오늘 이 시간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M-WAVE 미덴그릴 스트레이키즈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예, yeah, what's up? 네, 이번 시간은 미덴그릿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오, 네. 그것이 궁금하다. 팩트 체크 진실의 방.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사전에 네, 저희 가관지 MC가 네. 아주 믿음직스러운 기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이렇게 맡겨봤어요. 오, 대단한데요? 이번 활동 중에 궁금했던 거 또는 이렇게 해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이야.
해명 당사자로 뽑히신 분은 저기 진실의 방이 보이시나요? 예예예 예, 예. 저기 아, 마이크가 아,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오. 사실 저 마이크가 이렇게 많이 한 8개 정도 묶여있는데 아, 네. 하나만 작동되는 거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실의 의자에 앉아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만약에 진실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진실 성실 겸손하시죠? 아, 네. 아,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진실하지 못하거나 해당 내용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주 어마무시한 저주가 된다고 합니다. 저주에 어떤 저주일까? 자 그럼 일단 우리 멤버들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선서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경건하게 볼게요. 저를 따라서 선서를 외쳐주세요. 선! 서! 선! 서! 우리 스트레이키즈는 스테이 기자단들의 궁금증에 대해 오직 진실로 대답하고 해명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 길을 가다가 껌을 밟고 아! 잠깐만 자다 일어나도 얼굴이 붓고 아! 기가 막히게 떠오른 멜로디나 가사를 까먹거나 아! 노이즈 캔슬링 공기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아 또 잃어버려 미댕크리 전용 저주에 걸릴 수 있으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마이 갓. 자 다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면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get it. 오케이 오케이 자 무시무시하고 어 야 다 앉으셨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진실의 방 주인공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go. 자 보여주세요. 릭스 씨, 제 말이 들리시죠? 네.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브라우니를 만들었는데요. 네. 브라우니가 살짝 뭔가 탄 것 같아서. 근데 먹였어요? 근데 그 조그만 탄 부분을 다 빼서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그 타는 부분들만 그냥 빼고 네, 네 그거 그런 식으로 네 일단 그게 아니고요. 네, 리노 형의 말을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네. 지금 필릭스 씨 때문에 스테이들이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하는데 노이로제요? 네 노이로제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모르고 계시네. 이거 정말 뭔 잘못한 거야? 자 이렇게 네, 릭스가 지금 어리둥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증거 자료를 보고도 이렇게 어리둥절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죠. Let's go. 뭐야? 오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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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해? 야, 귀엽다. 아. 야, 이거 아니. 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유는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 그럼. 일단 안무 이제 제가 이제 안무 여기 네 명 하잖아요. 네네네. 네 명 이제 안무를 하는데 근데 저는 완전 뒤로 앞에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뜨는 뭐 하 그냥 앞에 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원래 안무가 살짝 이제 대각선. 약간 대각선으로 본다고 아.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뭔가 또 팬들도 좋아하다 보니 계속 하다가 네 그랬습니다. 네. 아 아니요 용복 씨 그거 말고 그 용복 씨가 그 하는 그 귀여운 뽀짝한 그 표정이잖아요. 하 하는 거. 맞아요. 그거에 지금 스테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네.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냥 뭔가 스테이들 생각하면서 그냥 귀여운 모습을 또 보여주면 어떨까 싶을 때 그래서 한 번만 딱 이렇게 하! 했는데요. 또 원래 그 전에도 했었는데 다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연습 때는 저희끼리 장난치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연습하는 대로 이제 무대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뭔가 네,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세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세가 좋아하면 저도 좋습니다. 귀여운데 어떻게 좋아요. 혹시 멤버들 중에서 용복의 이 표정을 한번 실제로 보신 적 있는 사람 있나요? 아, 못 봤어요. 근데 혹시 그거 표정하면서 소리까지 내셨나요?
연습할 때는 소리. 연습할 때는 소리 낼 때. 아,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맞아. 이게 우리 네 명이서 그랬단 말이야, 계속. 아, 근데 진짜 다 같이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해요. 예? 리스 때문에 스테이가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또 무슨 잘못인지. 잘못하면 살면 안 되지. 아시는 거 있나요, 리스? 뭐, 뭘까요?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또 무대에서 실수하는 건가? 아니, 오늘이 제일 귀여울 줄 알았는데. 네. 그 다음날이 더 귀여워져서. 우리 스테이들이 굉장히 어이 없어 한다고 하는데 왜 아, 매일 그렇게 귀여움이 갱신되는 건지 해명해 주시죠. 일단 뭐지? 무대에서요? 네, 아니 그냥 뭐 야, 왜 이렇게 귀여워지냐고요? 왜 이렇게 점점 귀여워지냐고. 귀여워져가지고 스테이가 아주 네, 어이 없어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무대를 해서 또 네. 이렇게 스테이 분들한테 우리 스테이한테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뭔가 흥분할 때 뭔가 웃음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뭔가 되게 그 신나는 그리고 행복한 네. 그리고 미소를 많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사실 다 우리 릭스가 사실 요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 요정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더 귀엽다고 진짜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야, 더 귀엽다고 진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요정 릭스의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우리 릭스 본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예스, 컴백.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약간 어리둥절하죠? 예스. 흰땀 나오고. 자 그럼 다음 분은 무서운데. 아니, 다음 분은 되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긴장되네. 아 다음 분은. 과연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신 것처럼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 대충 뭔지 더 알아요. 심도 있는 질문 들어갑니다. 다음 진실의 방 주인공 나와주세요. 과연 누구인가? 과연 뭐죠? 장빈, let's go! 두 번째 주인공 장빈이네요. 야 이거 너무 빈, 퀄리티가 빈, 대단한 빈. 거 아니야 이거?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네. 와 마이크 진짜 무거워. 자 창민 씨는 이제 네. 의자에 앉아 주셨고요. 네. 창민 씨. 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어요? 저요? 네. 대충 알겠네요. 뭔데요? 대충이요? 대충 알겠다. 일단은 네. 예상이 가는 거는 네. 백 또 무대할 때 네. 무대할 때 시작하기 전에 멤버들과 손을 잡고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작할 때 한 씨와 항상 눈을 마주치면서 네. 누가 더 잘생겼나 약간 그런 포즈를 취하고 표정을 취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잡히지 않았을까 약간 대충 그 전 거 이제 플릭스 걸 보니까 약간 그게 예상이 가네요. 그럼 먼저 자료 화면부터 보시죠. 아, 뭘까요? 뭔가 무대 안에서일 것 같은데. 자 영상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창민 씨 앞에 가시죠. 뭐야? 아 이거야? 아니 창민 씨 요즘 엔딩 요정 자리를 탐내고 있다던데 지금 마지막에. 아 저 탐낸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시킨 거잖아. 저 스테이들이 계산된 애교라고 막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계산된 애교요? 네. 자, 해명해 주시죠. 너무 이게 애교를 부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정말 저 민망했습니다. 정말 민망했고 그 민망함에 저는 약간 민망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몸이 그래서 막 바르르 떨렸던 거죠. 예. 이거는 죄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계산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나온 애교다 이 말이죠? 아 그죠 뭐 이게 저는 그냥 민망해서 그런 건데 애교처럼 보였다면 제가 귀엽다는 거죠 뭐. 자 본인이 귀엽다 그러면 솔직하게 창민 씨 본인이 우리 팀 막내 귀염뻑짝 이인이보다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왜 그래요? 솔직하게 답하셔야 돼요. 큰일 날 질문을 하시네. 저는 yes. 약간 그거죠. 이엔이는 가만히 있어도 귀엽고 저는 뭘 해야 귀여울 수 있는 그런 약간 노력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엔이를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죠. 노력형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창빈 씨가 엔딩 요정을 자리 꿰차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아, 안 뺏을 거예요. 맨... 왜요? 안 뺏을 거라고. 아니 저희가 그동안 많은 엔딩 요정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네. 도장 깨기 한번 가봅시다. 아. 저희가 단계별로 준비했어요. 보고 따라해 주세요. 오! 따라하라고 가주시고요. 아 잠시만. 1단계. 자, 1단계 하트마저 흥 넘치는 한이의 엔딩 포즈 따라하기입니다. 네. 우와. 잘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하면 되나요 지금? 네. 하나, 둘, 셋. 뭘 따라해요? 아, 아까 본 거 따라하는 거. 네네. 네. 아, 나 왜 저러냐. 아, 나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어. 아. 자, 그러면 다음 2단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애교 자판기 현진이의 하트 4종 오, 세트입니다. 예. 에이, 에이, 애교 자판기. 에이, 에이, 앙. 귀엽네. 아. 오. 아. 잘하시네, 잘하시네. 야, 나 엔딩 요정 할까, 그냥? 어. 그럼, 그럼. 이번 주 엔딩 요정, 창빈이 형.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 애교 덩어리. 아, 3단계야? 미스터 크리스 까꿍찬의 까꿍 어, 애교. 까꿍찬! 이거 왜? 내... 와우. 오케이. 아, 오, 예. 오케이,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보면서 해도 될까요?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보면서 해볼게요. 아, 아 어렵다. 어떻게? 아, 자, 박수! 귀엽네요, 귀엽네요. 네, 우리 멤버들 어때요? 창민 씨 도장 깨기 성공인가요? 아니요! 아, 좀 살짝 아니, 아쉬운데요? 아니요! 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아, 많이 아쉬운데요, 이거. 아니, 성공으로 해주세요, 성공으로. 성공이요!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형을 위해서 한 번 딱 눈 감고 인정해 주시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형님 잘했다, 진짜. 와, 열심히 아, 했다. 잘했다. 굉장히 어. 열심히 한 우리 창빈이가 앞으로 엔딩 요정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 활약 안 할 거라고요. 아, 활약하세요. 저희 기대할게요. 엔딩 요정 기대합니다. 엔딩. 아,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희가. 네, 창빈 씨도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맨 마지막 엔딩 아, 요정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이게 다 뒤에 있잖아. 이제 다 뒤에서 이제 엔딩 요정 하면 나오잖아. 맞아. 그럼 애들이 다 이렇게 보고 민망하다. 진짜 웃겨. 시선이 다 느껴져. 아니, 맞아. 그러니까 다 일자로 보고 있어. 어려워. 엔딩 요정. 귀엽긴 해. 자, 그럼 마지막 진실의 방 주인공을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마지막. 오케이. 어. 자, 누구. 보여주세요. 와! 와! 두 명 있나봐요. 저요? 잠깐만. 둘이네, 둘이. 뭐야 이게? 네, 저희 대본에 없었던 내용이죠. 네. 가시죠. 올라가십시오. 제 제인들이요. 뭐야? 아, 너가 아니지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네. 뭐야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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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아, 이거 진짜 돌발 상황입니다, 여러분. 돌발. 네, 가시죠. 네. 낙내원타. 네, 아이엔입니다. 자, 아~ 두 분 일명 과간즈 오늘 MC도 함께 보고 계신데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 무슨 의혹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희는 뭐 네, 서로 네, 결혼을 한거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혼한 게 죄다. 리노 씨는요? 결혼한 게 죄죠. 아, 결혼한 게 죄다. 오케이. 그럼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어, 네. 어, 자료 화면. 아, 자료 화면. 리노야 뒤에 승민이. 승민아 뒤에 리노. 이게 뭐야? 야. 아 짜증나. 뭐 방금 뭐였지? 야. 아 맞아 들어오네. 아 사진 승기가 다 찍어. 진짜 사진 너무 잘 찍어. 아 안 들릴 때야. 조용히 해. 아 그 데시벨 50 넘는. 너 이거 데시벨 50 넘는. 데시벨 맞아 맞아. 대박. 우리 되게 우리 집 고양이 그러게요. 우리 집 고양이 제 말이야? 아
3만인 줄 알았는데? 3만인 줄 알았는데? 3만인 줄 알았다고? 응. 관심이 없어. 내가 너무 관심이 내가 없어. 너 오늘 빨래 널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드는 생각인데. 너무 드는 생각인데. 넌 내 고등학교 친구 내 고등학교 친구였으면 나 진짜 전화 걸었나? 너랑 안 놀았을 것 같아. 내가 형한테 얼마나 잘해. 내가 형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뭐? 야 이런 거를 어떻게 손을 안 나. 스테이는 뭐죠? 아니 이렇게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던 이혼 위기 과간즈가 최근에 재결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결합이요? 네. 백도 활동 때 수상한 모습들이 포착되어서 여태까지 과간즈는 쇼윈도 부부다, 위장 이혼이다라는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보시죠. 아 자료화면 또 있나요? 또, 어? 자료화면 또 있어요? 와 재밌다 이거. 아 뭐야 왜 따라해? 이게 뭐야? 뭐야? 아, 지금. 어머, 이게 뭐야? 야! 어, 뭐야, 저거? 아, 이거, 이거 알아. 게임, 게임? 어, 뭐야, 뭐야? 진실, 뭐 하고 있어? 어, 뭐야? 진실, 성실, 정성. 세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어기고 있어. 진짜 그런 줄 알잖아, 스테이크 비슷해요. 니 니네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성을 가지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을까? 장난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함께 봐. 어떻게 된 이거 거? 이거 뭐죠? 뭐야? 자 해명해 보세요. 뭐지? 뭐지? 사실은 사실 대기실 같은 경우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네. 네, 그런 건 좀 어쩔 수 없고 이거 손 같은 경우는 대기 싫었어요. 싫었다. 저희는 재결합이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아닙니까? 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아, 근데 왜 자꾸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러게요. 꿀꿀이가 아,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라 그랬어요? 어, 꿀꿀이? 아유. 아유. 내가 필터가 안 거쳐져서 갑자기 아이고. 아,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멤버들은 두 사람이 과관제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아, 아주 가깝죠. 아, 정말 가깝다고 생각. 아주 가깝죠. 재훈즈? 아니면 제 과관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관제라고 생각하시죠. 과관즈. 그 찬이 형은요? 과관즈. 과관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 여러 가지 확실히 거. 저희가 둘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과관이에요. 보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지 싶은 정말 과관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행동은 다 이제 형이 시작하기 때문에. 네. 아니죠 아니죠. 그럼 재결합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실시간으로 차였기 때문에. 제가 찼다 그러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앞으로 두 분 과관즈로든 재혼즈로든 더 케미 돋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이제 다 자리로 돌아오시고 네. 이상 IM 리포터였습니다. 아 진짜 놀랐습니다. 잘했다. 아유 깜짝 리포터. 아 네. 일단은 우리 이엔 리포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했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어쩐지 아까부터 이거 자꾸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했어요, 이게. 이게 따로 그 제작진 저도 처음 봤거든요. 따로 아, 그러네. 몰래. 거의 몰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배에다 숨겨놨죠. 아니, 아까 카메라가 저희 딱 잡는데 몰랐어요, 뭔지. 뭐지? 어? 이러고 있었네. 은근히 저 자리가 이게 카메라 앞에 있고 이러니까 긴장이 많이 돼요. 대단하네요. 어깨가 막 대단하네요. 그 앞에서 아주 3종 세트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아유. 평소보다 귀여웠으니까 잘한 거예요. 많이 귀여웠어, 귀여웠어. 감사합니다. 맞아요. 되게 귀여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어요? 아유, 고마워요. 그래요. 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나저나, 우리 스테이 기자단이 궁금증이 다 풀렸을지 너무 궁금한데, 트위터로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앞에 준비된 아이패드에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실시간에 뒤에도 모니터 있어요. 아, 여기 있나요? 아, 댓글이 아주 많군요. 와우. 아, 아주 많습니다. 나를 위한 트렌드. 아. 제가 읽어보면 되나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읽어봐주시면 돼요. 어? 용복이 한번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 어? 그럴까요? 아, 오, 와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How did it feel working on your first repackaged album? 그래서 첫 리패키지 앨범 이제 그 만들었을 때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아. 어땠나요? 어땠나요, 창민 씨? 일단 저희가 정규를 내고 네, 그 첫 정규. 첫 정규를 내고 그리고 첫 리패키지 앨범 냈잖아요. 근데 리패키지 앨범에 저희가 더 많은 곡을 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맞아. 약간 더 약간 아 물론 이제 그 전에 곡도 실었긴 했지만 네. 리패키지 앨범 치고는 정말 신곡을 많이 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되게 더 뭔가 리패키지 앨범에서도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걸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뭔가 저희 음악을 더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만큼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했고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좋았어. 오, 베이비. 재밌었어. 잠깐 몇 개 더 읽어볼까요? 예. 쪼쪼이도 있네요. 와, 맞네요. If you have the power to teleport anywhere, where do you guys want to go? 텔레포트. 순간할 수 있다는, 아니,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초능력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나는 와우. 어디로 갈까요? 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난 딱 떠오르는 게 있다. 어디요? 손석구? 아, 스테이 마음속에서. 아, 근데 그건 전 이미 들어가 있어서.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봐요? 제가 졌네요. 아, 제가 졌어요. 네. 승빈이 아직 멀었다. 말이 떨어지네요. 네,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쿠아리움. 저는 지금 약간 바다 아쿠아리움? 네. 바다요. 아쿠아리움 바다 좋지. 바다 좋죠. 바다. 바다가 좋지. 가고 싶어요. 호주. 아, 호주? 그 킹고. 바다랑 사막이랑 같이 있는. 아, 거기. 아, 네. 포스티븐스. 포스티븐스. 진짜 거기. 아, 옛날에. 너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먹은 그 바로 옆에 뭐죠? 뭐지? 피쉬앤칩스? 아 네 그것도 와 잊을 수가 없어. 피쉬앤칩스 먹었어? 생선이랑 너무 맛있습니다. 그 감자튀김 다음에 한번 다 같이 갑시다. 왜냐면 네. 그게 약간 코스 같은 게 있어서 사막 같은 데서 이제 그 모래보드 타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배 타서 이제 또 이제 돌고래 이제 구경할 수 있고 고래 구경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낙타를 타고 코스가 있어. 갈 수 있어. 낙타를 가고 낙타 타고 그날인가 우리 그 비 맞으면서 맞아 거기도 좋았어 나는 그때 낙타 타고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 샌드보딩 맞아 샌드보딩 맞네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아 호주 진짜 좋았어 아 좋죠 다 같이 호주 가는 걸로 오케이 좋아요 다시 가고 싶긴 하다 진짜 가고 싶다 또 뭐 있나요 아 오케이 질문 더 있네요. 엄청 많아요 지금 질문이 아주 많나 이렇게 많아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림도 많네요 이런 댓글이 있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 저희도 정말 많은 이제 머리 색깔을 해봤잖아요 네 각자의 이제 어떤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 이엔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했잖아요 플릭스도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명씩 한번 후딱 한번 해볼까요? 아, 머리 색깔? 응, 머리 색깔. 제일 마음에 드는 머리 색깔. 저는 뭐 항상 머리 색깔 다 마음에 들고 좋지만 저는 파란색 했을 때가 파란색 좋았나? 아, 맞아. 맞아. 부작용. 진짜 엄청 더블랙. 아, 했었어. 그 보라색 느낌 나는 거 아니야? 더블라색인데? 약간 살짝 더블라때 검정색이고 그 다음 게 파란색이었어. 근데 보라색인가 파란색인가 엄청 잘 어울렸어. 그럼 바람 아니야? 더블라 다음 바람. 바람 검정색이야. 바람. 나 언제 했어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 더블라때 파란색 했었어. 부작용이랑 더블라 사이에 했었어. 부작용이 아, 그래. 보라색이고 더블라시 파란색이야. 아, 그래? 내가 뜨끄기 기억. 오, 뜨겁다야. 브라빛 리노. 또 다른 스민. 저는 리노. 지금 검은색 흑발이야. 아, 진짜 잘 어울려 흑발. 와, 흑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못 봤어. 맞아, 나도 진짜 못 봤어. 그치. 야, 뭐라 그랬죠, 방금? 이런 걸 자문자답. 자문자답이라 그러죠. 아, 이런 걸 자문자답이라 그러죠. 야, 우리 현지. 저는 금발이 제일 좋아요. 아, 진짜. 장발의 금발. 네, 약간 그 금발의 잘 어울려, 금발. 잘 어울려. 좋아합니다. 레글라스 같아. 네, 레글라스. 레글라스? 레글라스 정말 잘 어울리는 거. 우리 이엔이는 저도 지금 머리가 제일 좋은 거. 잘 어울려. 저희 준이 지금 머리. 이엔이가 색깔이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능력 있어. 카멜레온처럼 잘 진짜 청량해. 카멜레온. 핑크색도 되게 이뻤는데. 그땐 진짜 얘기 같았어. 핑크색 이뻐. 진짜. 핑크색. 귀여웠어. 맞아. 그때 잘 익은 복숭아 같았어. 연습할 때마다 약간 되게 새로워. 아, 그래? 매력 있어. 그런 거 색깔에. 한이는? 저는 회색이. 아, 회색. 예, 네, 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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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메뉴 때. 신메뉴. 그치.
뮤비 때. 아, 아 맞네. 맞네. 딱 그 은색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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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은색이 뭐야? 대단한 머리 색깔이지. 은색이 뭐야? 대단한 색깔이지. 이런 걸 바로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어떡해, 나 너무 웃겨. 우리 필릭스는? 저는 디구 그 디스트릭트 9 했을 때 그 완전 백발 했었잖아요. 아 미러 할 때. 미러 미러 맞아요 맞아요. 미러 미러 때 백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레전드. 아 멋있었지 멋있었지. 그 색깔 용복이 용복인데 흑발한 걸 본 적이 없어. 아 데뷔 때 거의 3년 동안 서바이벌 프로그램 말고. 와 그러네. 아, 바보라도 알아. 바보라도 알아만 그때 아, 그 살짝 한다고 살짝 하다. 아 맞네 맞네. 근데 그게 스프레이였는데. 그래서 진짜 거의 3년 만에 한 거. 근데 릭스 탑 때. 탑 뮤비 찍었을 때 머리 아, 그래. 완전 하얗을 때 청록색 그, 아 그건 진짜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애니메이션 진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같아 정말 영복이 약간 애니메이션 같아 그때 그 헤어 메이크업 그때 그 캐릭터처럼 만들게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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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까지 끼고 또 마스카라도 하고 그래서 네 좋았어요 멋있어 네, 진짜 너무 좋았어 자 우리 창빈 저는 애쉬 블루요 애쉬 블루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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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맞아 아 근데 그 색깔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염색 하면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색이 빠져요. 맞아, 파란색이 아, 맞아요. 잘 빠져. 네, 초록색으로 변하더라. 진짜 빨리 빠지긴 해. 맞아. 워낙 잘 씻고 다니니까 그거. 한이는 색깔이 유지가 되더라고. 전 거의 한 달 정도 유지되죠.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저스트 한이 잘 씻어요. 한이 잘 씻어요. 농담. 야 해명하지 마. 해명하기 더 웃겨. 한이 너무 잘 씻어요. 해명하지 마. 해명하지 마.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 잘 씻고 다니. 뭘? 와. 저기 그 뭐 기자 거기 그 해서 다시 해명 타임. 그다음 다시 가질까요? 네 다음 찬이요. 저는 저도 되게 엄청 다양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여러분들은 제일 뭐 전 불닭이요. 불닭이요. 불닭. 예예 불닭. 야 근데 오늘 염색하고 왔잖아. 어 뭐야? 아, 언제 염색했어요 형? 야 빨간색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검은색으로? 언제 염색했어요? 오늘요. 야 근데 나 왜 몰랐어? 야 몰랐어. 야 진짜 몰랐어. 야야 잠깐만. 야 어제 반말에도 빨간 머리였잖아. 그러니까. 야, 야 어제 밤에 뭐야? 찍었고 어제 밤에 아니, 침대 그 얘기 어제 밤에 우리 다 같이 뭐야 형이랑 형이랑 찬이 형이 했었어요. 갑자기 찬이 형이 안 보이거든 그 2층 침대에 있으면 맞아 맞아 누워 있으면 안 보여 근데 갑자기 딱 일어나 근데 불닭이 딱 일어나 너무 웃긴 거야 야 어제까지만 해도 막 아 찬이 형 아 나 머리 괜찮냐 찬이 형이 아 나 머리 괜찮냐 아 무대에선 괜찮아요 무대에서만 괜찮아요 아 근데 그리고 머리 색깔이 되게 쨍해서 졸릴 때 보면 눈이 확 떠진다 이거 어 빨간색 와 형 빨 우와 잘 어울리네. 네. 빨. 야 근데 나 왜 몰랐냐? 진짜 왜 몰랐냐? 몰랐네. 몰랐어? 이렇게 화목해요. 예. 네. 돌아왔습니다. 와, 돌아왔네. 좋습니다. 돌아왔구나. 야 돌아왔구나. 이덕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정정색 돌아왔구나. 나가 있어. 빨간이 나가 있어. 고맙다. 불닭이는 나가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네, 찬이 형의 흑발 소식을 여기 와서 이렇게 알게 됐고요 네. 네, 트위터 댓글 확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스트레이키즈의 미덴그리 잠시 후 미덴플레이 재밌는 게임 코너로 돌아올게요 예. 예. 지금 저희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나요? 네! 백도어만큼이나 폼터지는 지금 이곳은 도! 도대체 어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글로벌 팬미팅 M-WAVE 미덴그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 우리 스테이드 아직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Hey, you wanna come in? 엠웨이브 Meet and Greet The online global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M-WAVE fan meeting program with K-pop stars and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autographed albums and gifts Stars personally read messages from fan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albums and music videos,
and reveal its exclusive behind stories. Online Global Fan Meeting. M-League, Meet and Greet. 함께해요. 엔조이 엠넷 케이팝 엠웨이브. 자, 지금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토끼 팀 입장. Oh, let's go. 빨리 가죠. 자, 거북이 팀 입장해 주세요. 야, 뭐라 그런 거냐? 어우, 기빨려. 와우. 오케이, 그럼 게임을 통해서 승부를 가려봅시다. 오늘 제작진분들께서 음식을 꽤 많이 준비하셔서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의 반찬 입장해주세요. 와. 아예 아니. 이건 거북이야, 돼지야? 야, 돼기 말고 돼부기. 야, 돼부기. 거북이야, 토끼보다 더 빨라. 야라고 할 뻔했어. 야, 돼북이 뛴다. 거북이도 먹을 거 아프면 빨라져요. 자, 아, 웃겨. 자, 여러분,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피자와 치킨을 나눠볼 거예요. 네. 치킨과 피자가 있어요. 네네. 내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근데 그냥 드리지 않아요.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코끼리코 지장찍기입니다. 돼북이들이 많은데? 돼북이들이 많네요. 아니, 다들 이 게임 아시죠, 잘? 알죠. 긴 설명 안 할게요. 코끼리코를 돌고 사진 속 동... 아, 긴 설명 안 하신다. 지장을 찍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장을 찍으세요. 돌고 찍으세요. 아, 긴 얘기 안 한다는 거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각 팀에 한 명씩 대표가 나올 거예요. 가장 많은 개수에 이렇게 아, 그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철민 씨 때문에 지금 네. 동그라미에 지장을 찍는 팀이 메뉴와 음료 선택권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은 개수의 동그라미에 지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럼 게임을 해야 되니까 네. 양 팀 선수를 정해주시고 네.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를 해야겠죠? 네, 저희 팀은 뭐 그냥 네, 창빈이 형을 내보낼게요. 팀 버려. 네, 창빈이 잘해요. 팀 버려. 승식하세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용복 씨가 하실래요? 저요? 네. 해볼게요. 오케이! 네. 우리 누가 해? 우리는 그럼 귀여운 현진 옆에 있는 한이. 오케이. 귀여운 현진 옆에. 자, 너 나와! 바위 자, 그러면 양팀 선수 앞으로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바위 진행할게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손쉽게 이겨버렸죠? 이겼어? 그럼 네. 이긴 팀 한이가 성공할지 후공할지 정해주세요. 전 후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닉스부터 거북이 팀 두 개의 판넬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거북이 팀 닉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yes. 네. 닉스 씨는 치킨이랑 피자 중에 뭐를 먹고 싶어요? 일단 우리 팀 거북이 팀 원하는 대북 나는 닉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다 좋습니다. 야, 그럼 치킨무 치킨무 괜찮다. 치킨무 아 그거 뭐가 될까? 치킨무 국물 치킨무 국물 오케이 닉스 치킨 윙 치킨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기 두 개의 판넬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저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다섯 번 뽀뽀한 나 쓰시죠.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알았어. 오케이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네. 나머지 멤버분들은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나요? 리노 형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코끼리 코는 총 15바퀴를 돌면 되시고요. 네? 네. 다섯 번이요? 아이 어렵지 않아요. 저희 스트레이키즈잖아요. 좀 어려워요. 그럼 무슨 건이에요? 그럼 20바퀴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15바퀴로 할게요. 네. 자 15바퀴를 돌면 되고요. 자 지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네. 그 지장 안에 동그라미 안에 지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80% 지분 정도를 찍... 뭐랬니나? 뭐요? 이런 걸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안에다가 80% 이상의 지장을 찍으셔야 네. 성공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네, MC들이 직접 게임에 참여는 못하지만 각자 속한 팀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열심히 응원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판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거를 지장을 손에다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할까요? 네, 맞아요. 됐다. 자, 오. 아주 세게 먹으면 딸기 맛나요. 이게 안 묻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죠? 어허. 자, 그럼 제가 호루라기를 불면은 시작하시면 돼요. 네, 코끼리 네. 코 자세 먼저 잡아주세요. 네. 자, 이거 맞나요? 설마 네. 지장 찍은 걸 코로. 아니. 설마. 자, 준비 잡아주시고. 준비. 네 맞습니다. 아! 브라더! 넷! 다섯! 어지러워!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디로? 잠깐만. 여러 개 찍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개 찍어. 많이 찍으면 돼요. 오케이. 됐어. 계속. 예. 더 있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시간 제한이 있는 거야. 맞나요? 시간 제한이. 아, 찍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된 거야? 나 이쪽만 봤어. 와. 이게 사실 15바퀴가 적은 것 같지만 이게 15바퀴를 돌면은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보인대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찍기가 힘든데. 용복이 다. 자, 한번 공정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같이 공정하게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찍은 게 하나, 둘,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찍었어요. 네. 총 10개가 있는데 지금 6번 말고는 다 찍긴 찍었는데 사실 이게 반 이상 들어온 거를 합격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합격. 2번 합격. 3번도 불합격. 불합격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4번 합격이고요. 5번 합격, 8번 불합격, 7번 합격, 9번 합격, 10번 합격입니다. 오, 그러면 몇 번 빼고 다 합격이죠? 하나.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아, 세지. 아까 좀 세지. 한 번에 다시 합격 부를 거 해봐요. 세줄게. 자, 1번 합격, 4번 합격, 2번 합격, 5번 합격, 7번, 9번, 10번 합격. 어? 7개 합격이네요. 네. 7개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7개. 합격한 걸로 할게요. 우리 거북이 팀. 우리 릭스가 7개 잘했어. 합격했습니다. 오케이. 잘했네요. 괜찮네요. 7개면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케이. 다음 토끼 팀. 가자, 한이 형. 가볼까? 네. 할 수 있어. 정리하자면 돌고 그때부터 네. 20초가 이제 생기는 거죠? 돌고 다 돌고 나서부터 20초 안에 정확하게 많이. 아, 오케이. 자, 한이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쪽에다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내가 보니까 이거 잉크가 조금 부족해서 어렵다. 안 붙더라고. 꽉 찍어. 역시. 요. 토끼 팀 화이팅. 토끼 팀 화이팅! 토끼 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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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앞팀보다 잘할 수 있죠? 당연하죠. 아, 오케이. 토끼팀. 자,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빨리.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드세요. 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만 더. 열다섯. 오 예. 와. 하나,
오. 잘한다. 잘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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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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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오케이. 야, 수고했다. 다 했네. 뭐죠? 야,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13초밖에 안 지났대. 일단은 13초밖에 안 지났다고 하고요. 사실 네.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도 야, 정확히 다 찍었어. 네, 그냥 뭐 반 이상은 거의 다 정확히 찍었어요, 한이가. 야, 잘 먹겠습니다, 뭐 여러분. 술을 세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토끼팀 승리! 치킨, 피자 뭐 먹고 싶어, 얘들아? 아니, 아까 진짜 20바퀴 돌릴 걸 그랬다. 너무 잘한다. 오, 너무 잘하네요. 아 근데 진짜 세상에 빙빙 돌아. 아, 나 여기 보는데 카메라가 보였다니까? 어. 뭐야 안 믿어? 안 믿어? 아니야 난 형 믿어. 고마워. 그럼 우리 한이가 승리 했으니까 네. 우리 한 씨가 팀 네. 대표에서 메인 메뉴 치킨과 피자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많은 스케줄을 하려면 많은 열량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네. 의미로 우린 치킨을 먹는 게 어떻습니까? 와, 아 좋아요. 네, 치킨을 먹겠습니다. 치킨과 I'm back to let's get it. 음료는 음료가 뭐뭐 있죠? 당연히 저 까맣고 탄산이 많은 저 빨간색 라벨이 그려져 있는 걸 고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거북이 팀이 전혀 이게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슬퍼요. 게 슬퍼요. 이게 졌는데도 피자를 획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졌는데도 피자를 획득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치킨이 아니잖아요. 아 치킨을 먹고 싶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뭘요? 뭘요? 아~ 이제 각 팀의 음식을 뺏는 음식 쟁탈전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아 제가 토끼 팀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미덴그릿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게임은 그쵸. 마지막까지 갈수록 더 중요해요. 쉽게 음식을 주지 않는구만.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네. 자 음식 갖고 그럼 저희 진짜 싸우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큰일 나요. 싸우실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쪽만이라뇨. 살벌해요. 특히 저쪽 두 분. 대북스 대북스. 우리 뭐? 우리 둘? 헤이 헤이. 일단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제 다음 게임에서 승리한 팀이 진 팀의 음식의 절반을 뺏어올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 한 마리 플러스 피자 반 조각 이렇게 먹는 거죠. 반판. 반판 그래요 반판. 반 조각은 좀 그렇다. 반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그 정확하게 무게로 해갖고 저 닭 아니네 그 뼈를 따로 이렇게 해갖고 딱 절반을 나누기. 반은 아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뼈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순살이면 반 정도는. 순살이면 그 그쵸. 제가 때 순살일 것 같아요. 네? 순살? 순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아니죠? 아 100% 순살입니다. 에이 설마. 아무튼 이기면 진짜로. 그냥 거의 다 먹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는 걸어줘야 게임할 맛이 나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오케이, okay, let's go. 바로 풍선 폭탄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 풍선 폭탄. 풍선 폭탄. 많이들 해보셨죠? 네. 시간 제한이 설정된 풍선 폭탄을 들고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 답을 하고 나서 옆에 있는 멤버한테 풍선 폭탄을 전달하면 되고. 이게 터지는 순간에 들고 있던 멤버가 속한 팀이 패배를 하게 돼요. No. 알겠습니다. Wow, scary. 게임을 하고 나서 추가 질문으로 검증을 할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진실만 답변해 주시고요. 게임은 총 두 번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두 번.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모두 멤버들 앞으로 나와서 서 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순서 있나요? 순서는 네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한이 형, 한이 그리고 창빈이 형, 현진이, 닉스, 이엔 yes. 맞게 썼네요. 아, 오케이. 네구만. 자 게임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와, 폭탄을 제가 뭐야?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바로 시작했어요. 우와. 자 들어주시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둘 중 선택한다면 방찬 vs 방 따뜻한. 어? 방찬, 방 따뜻한. 방찬 저기 okay. 써있는 거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자 하루만 이 멤버로 살아야 한다면 맏형 방찬 막내 아이엔. 막내 아이엔. 헤이. 솔직히 더 자신 있는 것은 소음 vs 고음. 아 일부러 대답 안. 소음이요. 오케이. 둘 중한테 물린다면 모기한테 물리게 한지성한테. 한지성 아니야 모기한테 물릴래요. 야야. 내가 더 자신 있는 것은 내가 만든 브라우니. 브라우니. 오케이. 둘 중 더 자신 있는 것은 승민이보다 레몬 많이 먹기, 레몬보다 더 상큼한 표정 짓기. 레몬보다 더 상큼한 표정 짓기. 릭스한테. 자, 평생 둘 중 하나로 살아야 한다면 모기 소리로만 말하는 필릭스, 모기가 되어 날아다니는 모기 소리! 오케이.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나를 더 미치게 하는 멤버는 얼굴 탄다고 선크림 10분마다 전자 뭔지 봐. 여러분, 질문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직 가고 있어.
자, 창빈이 형 갈게요. 스키즈 애교 끝판왕은 방찬, 창빈. 창빈! 한, 나를 우리가 닮은 것은 쿼카, 한동. 쿼카! 오케이. 야. 스키즈 애교 끝판왕은 방찬, 창빈. 창빈! 이거 언제 끝나? 너 오래 간다 되게? 하루 동안 이것만 해야 한다면 어딜 가도 차렷자세로 가만히 있기 무건수. 무건수해! 잠깐만! 창빈이 꿀, 꿀 아니면 컹. 이걸로 터지는 거 아닌가? 컹 뭐야 꿀. 야! 자, 오늘 저녁 터지지? 반찬을 고른다면 가지 튀김, 당근 볶음. 당근 볶음. 잠깐만. 근데 저게 아까 지금 부서져가지고 네,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냥 멈췄네요? 그래서 그냥 멈췄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믹스부터 다시. 오케이. 오케이. 그 빨간 스파이스. 빨간색 봐, 빨간색. 떡으면 안 돼요. 걸렸다! 걸렸다!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질문 들어주셔야 돼요. 해파리로 태어난 한, 범고래로 태어난 방찬. 저는 범고래로 태어난 방찬. 오케이, 오케이. 예니? 트로트 아니면 사투리? 사투리! 오케이, 다시 리스. 다시 필릭. 오예!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오케이. 엔진. 리노가 만든 팔찌, 리노가 만든 동전맛 떡볶이. 팔찌. 오! 트름 할 때 방귀 소리, 방귀 낄 때 트름 소리. 무슨 소리야? 방귀 낄 때 트름 할 때 방귀 소리. 뭔 소리야? 빨리 빨리! 트름 할 때 방귀 소리. 오케이. 아, 제발! 먹을 때 빵빵해지는 볼, 뭘 해도 동그랗게 눌러. 뭘 해도 동그라지는 눈. 5시간 동안 부작용 추기, 5시간 동안 백도어 추기. 백도어, 백도어. 아, 예! 붐. 우와, 나 진짜. 와, 이거 진짜. 심장. 아,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에. 패배 네. 팀은 거북이 팀입니다. 예! 터키 팀, 화이팅! 예!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번에 네. 짚고 그냥 안 하고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예, 예. 다음 게임. 좋아요. 바로 풍선이 준비되는 대로 게임을 한번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제가. 아, 맞네요. 이렇게 고르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대신 답은 다 끝나고 말하는 걸로? 네, 일단, 예, 일단 예, 그래도 예. 들어주시고 리노 형이 그 리드하는 대로 그 다음에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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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 소리 지르면 이게 안 들리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풍선이 바로 다음 게임 가나요? 네, 풍선이 준비가 되면 아까 저희가 하나를 박살내버려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찬이 형부터 끝났으니까 이제 한이부터 바로 갈게요. 아, 네. 그죠. 시작이 유리하긴 하죠. 네. 생각보다 길던데, 저게. 시작! 퐁!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네 뭐. 아, 근데 풍선이 발성이 되게 좋네. 네, 풍선이 요즘 되게 아까 폐활량에도 좋고 아까 터진 네. 풍선 어때요? 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아, 근데 풍선 씨가 네. 요즘 어떻게 발성 연습을 하는지 한번 인터뷰를 한번 따볼게요. 네. 이게 아, 아 맞네요, 네. 맞네요. 자, 여러분. 네. 근데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 두 번째 게임으로 그냥 모든 거를 올인하자는 지금 M웨이브 지기의 얘기가 아~ 있습니다. 올인? 그럼 저희도 올인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 네. 아~ 남은 음식을 올인을 다 걸고 마지막 판을 네. 하겠습니다. 아~ 우리 두 번 이겼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마지막 게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뭐 치킨 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 올인? 오케이 알겠습니다. 올인? 좋은데요? 자, 그러면 풍선이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시작! 오케이. 자, 둘 중에 더 참기 힘든 것은? 아, 애교 텐션 높은 깜찍이 창빈이 vs 어디 가나 계속 들어요. 아니, 그 둘 중에 하나만 말하면 저는 돼요. 저는 창빈이 형이요. 왜 단말 말하는데? 더 화나는 일은? 아, 밑에 저거 써 있구나. 뭐라고? 아. 보고 얘기해. 저거 보고 얘기하면 된대. 더 화나는 일? 아, 진짜 짜증나는데? 아, 휴대폰 액정 파손된. 오케이, 아, 그치, 오케이. 저거는 AS가 되니까. 자, 일주일 함께 여행 갈 멤버를 고른다면? 와. 와. 온종일 자는 창빈. 아, 그렇긴 하지. 밥 먹자. 자, 본인의 매력을 한 가지 고른다면? 존 보이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이리 펴봐. 혼자 원하는 음식 먹기. 능력을 얻게 된다면? 어떤 노래를 노래든 완벽하게 부르는 오케이 거. 오케이 가족 하나를 고른다면 숨 쉴 때마다 애교 부리는 아들 창빈 둘 중에 창빈 창빈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니, 근데 너 왜 친구야 어디가 친구야 멀리 갔어 게임을 세 판을 했는데 와우. 거북이 팀이
세 판을 다 졌어요. 아, 그래요. 원래 토끼가 빨라서 원래 항상 이기죠, 토끼가. 입으로 말하기 너무 슬프지만 네. 토끼 팀이 모든 음식을 다 가져갑니다. 아, 좋아요. 토끼 잘했다. 감사합니다. 토끼 잘했는데요. 음식을 가져가기 전에 선택한 거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네. 해명 타임이랄까. 아, 야, 근데 토끼 할래. 너? 아, 너란다, 형? 네, 일단 앉아달라고 합니다. 아, 일단 앉아서 일단 진행해볼까요? 아, 좋아요. 모두가 긴장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긴장되네, 이거. 와, 이 풍선이, 와. 풍선 빵! 나 토끼 뛴다. 형, 토끼 뛰야? 응. 진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토끼 뛰야? 너 무슨 띠니? 나? 나 용띠. 멋있지? 응. 나 소띠. 네. 이거 뭔지라고? 얘 뱀띠. 아, 뱀띠요? 어. 자, 아까 네. 그 한 씨한테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네. 진짜 내 매력 포인트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먹을 때 빵빵해지는 볼 그리고 뭘 해서 동그랗게 놀라는 눈 이게 네. 아, 왜냐면 이제 빵빵해지는 볼은 뭔가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뭔가 먹을 게 있어야 이제 그 이게 볼이 약간 보고처럼 부풀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뭘 해도 동그랗게 놀란 눈은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아~ 딱 언제나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걸 제 매력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볼은 약간 서브, you know? 아, 아 볼은 메인이. 약간 서브고 메인이 네, 눈입니다. 수성이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한 씨가 또 동공 미남으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자세히 봐요.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자, 다음 또 릭스 네. 질문이 있었죠. Yes. 본인의 매력 한 가지를 고른다면? 이란 질문이 있었어요. 네. 주근깨와 저음 보이스. 아, 이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네. 저는 그냥 보이스가 더 아~ 스키즈의 매력적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멋지네요. 그래서 보이스로 골랐습니다. 멋있어. 본인의 매력을 이렇게 또 팀의 매력으로 그렇죠, 팀으로 생각 멋있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팩트니까요, 뭐. 맞아요, 팩트죠. 팩트. Real facts. 자, 마지막으로 현진이에게 했던 질문인데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나를 더 미치게 하는 멤버는? 이라는 질문이 얼굴 탄다고 선크림 10분마다 바르면서 징징거리는 되끼 회 못 먹는다고 해산물 못 먹게 하는 한 제가 누구 골랐죠? 당신은 전자를 골랐습니다. 아, 전자 골랐죠? 네. 얼굴 탄다고 선크림 10분마다 잠시만 잠시만 일이 있습니다. 왜 뭐죠? 이거 찍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뭐요, 뭐요? 아니 뭘 고르는지도 모르시는 분한테 이걸 네. 아 근데 지금 걸 넘길 수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전자예요. 아 탈락이지.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죠, 무슨 아니, 소리죠? 여러분 그 창빈 형 징징대는 소리 아시잖아요. 맞아. 네. 아 이거 단단 말이야. 아 교수 빨리 하지. 야. 사실 회 못 먹는다고 해산물 못 먹게 하는 한이지만 그건 제가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네, 하지만 창빈 형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10분마다 들어야 된다? 네. 아니 뭐 청테이프로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죠? 안 돼요. 네. 그렇게 우리 대기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대기는 소중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잘 들어봤고요. 자, 어우, 무섭네요, 그러면 이제 음식 대령을 해도 될까요? 와.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의 메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음식 나와주세요. 이것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짜요. 진짜 여러분들. 야, 우리가 다 이겼지. 자, 거북이 네, 팀은 이거 못 드시잖아요. 네. 거북이 야. 팀은 이제 못 먹잖아요. 야, 못 드시네. 야, 거북이 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다 헐 대박. 피자인데. 뭐야? 피자 봤어?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와우. 아우, 토끼 팀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파티네요. 아. 이거 설마 치킨은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 제가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인 것 같아요. 콜라를 따라 넣을게요. 설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No, it's not, man. It's not. Yeah. Yes. Wow. 안 먹어도 돼. 와.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뭐야? I can resist. 아 혹시 여기서 뭐 치킨 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치킨 무 드셔도 돼요. 네. 아니면 피클도 괜찮고. 네, 피클도 핫 소스만 따로 드셔도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저 물어도 돼요? 뭘 물어요? 당신이요? 아, 저를 먹겠다고요? 아, 그건 좀 곤란해. 와, 무난. 네, 여러분 또 이게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네. 스테이들도 즐기고 있는지 트위터 그쵸. 댓글과 MWave 채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좋죠, 좋죠, 좋죠. 우리 못 먹는 거북이 팀이 저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아, 가세요. 아, 예. 네, 확인하세요. 맛있게 먹을 테니까 아, 확인해 주세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댓기 팀이요. 아, 그러면은 우리 거북이 팀이
네. 떡볶이. 뭐 맛있게 음식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 맛있게 스테이 댓글과 사랑을 한번 먹어봅시다. 아 좋아요. 아, 생각이 아주 긍정적이네요. 이봐 맛있게. 자자자. 콜라 여기 있고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귀엽다. 아 거북이 팀이시잖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저 나가서 여기 있어요? 아, 거북이 팀 가세요. 여기 여기 먹는 거 구경하세요. 먹는 거. 아 네. MC니까 어차피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야 돼. 자 제 연장자 2인부터 드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부터 먹지? 아 저희 뭐 핫소스라도 드릴까요? 아 뭐 무 드시고 싶으세요? 아 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무에 디핑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어. 네, 여러분이 드신 것만 봐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늘 한번 많이 먹어볼까요? 네. 일단 바로 좀 먹어보세요. 닭 다리가 어디 있을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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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이 먹고 싶어요? 이거 네? 맛있어. 먹고 아니. 싶어요? 먹어요. 한 입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안 나오나요? 아, 오케이. 이제 안 나오고. 아 됐다. 아 나오네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you are all doing a great job and I love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와, 땡큐. 네, 다들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또 뭐 있지? 아, 이거 아까 했었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피자. 여기 맛있지, 거기. 형 안 먹어. 자 여기 질문 중 하나가 예, 우리 토끼 팀 중에서 네. 그 이제 저희 백도에 You wanna come in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네. 부분이 애교 부분으로 보고 싶다고. 아~ You wanna come in? 와. 어? 그러면 그거를 애교로 해서 거북이 팀이 하시고 이쁘게 해서 통과하신 분들 같이 드시는 거 어때요? 어? 먹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안 먹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먹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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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다. 아 미칠 것 같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창빈부터 해볼래요? 창빈 네, 도전하시죠. 네. You wanna come in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우리 한입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한입을 사수하기 네. 네 창빈이 형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띠디딩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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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딩 액션. You wanna come in? Nope. Nope.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무모하라고 약간 이건 의지 부족이에요. 무모하라고 있습니다. 아 무 하나 먹은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귀여웠어. 아. 솔직히 진짜 귀여웠어. 아 무 하나 먹었네요. 치킨 튀김 못하는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빨리 해! 자 그러면 자 다음 찬이 형. 찬이 형. 어 진짜로? 응. 먹어. 젓가락 하나 더 있어. 우와. 네, 종이컵에 넣어서 젓가락에 아, 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젓가락. 아 귀여워. 솔직히 내가 뭐냐 솔직히 귀여웠어요. 아 그래요? 내가 인정했어. 인정했어. 솔직히 귀엽긴 했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해요. 자 그러면 다음 할 이렇게 도전하고 싶잖아요. 도전해야죠. 도전해야죠. 도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도전 안 할 거예요? 저요? 치킨이랑 피자가 있는데? 저 도전할게요. 스테이를 위해서. 오케이. 스테이를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디핑 소스. 오케이. 자 갈게요. 디디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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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아, 주라 주라. 아, 감사합니다. 믹스 주라. 저는 뭐 먹을래? 아, 근데 또 아, 맛있는 또 도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뭐 찬이 형도 있고 우리 승민이도 있고. 아, 네. 먹죠. 난 여러분 먹는 거 승민아 이거 승민이 맛있어. 이게 승민이 후라이드 진짜 아, 내가 안 먹어. 맛있어. 안 먹었어. 진짜 승민이 이거는 이게 맛있어? 둘 다 맛있어. 이게 형 맛있어? 와. 에. 와. 와. 큰일이야. 한 형 도전하시나요? 냄새 어떡해. 아 미치겠다. 도전? 이거 커버. 너 이따 봐. 양정이 너 도전? 이따 봐. 자 다음 질문 할게요. 아. 어 찬이 형 도전 안 하나요? 저 참겠습니다. 오. 자. 그래 그럼 너 먹어라 그냥. 와 이거 뭐야. 자 다음 질문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께서 아 이건 질문은 아닌데요. 항상 저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가 더 행복하죠. 땡큐. 자, 또 무슨? 아, 또 하나의 질문. What are your routine? What are your routines before music show performances? 저희가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희만의 뭐 하고 있는 루틴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목을 풀거나 아니면 뭐 몸은 풀거나 아니면 다 같이 뭐 화이팅 외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약간 두 개 정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있는지 뭔가 개인적일 수도 있고. 네. 이게 루틴 있잖아요. 루틴은 사실 크게는 없는데 전 그게 있어요. 그거 그 뭐죠? 그 루틴의 반대말이 뭐죠? 틴루. 틴루.
저희 저희 앞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빵 터졌어요. 아, 틸루. 아, 죄송합니다. 그 틸루, 네, 틸루. 네. 틸루 말고 이제 뭘 계속 하는 거 말고 징크스. 어, 징크스. 아, 징크스. 징크스가 롤, 있어요. 캐릭터예요. 네, 맞아요. 네. 캐릭터 이름도 있죠. 네. 징크스가 있는데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순간적으로 가사를 한 번 더 되짚으면 까먹어요. 아, 인정. 그쵸? 인정. 순간적으로 가사를 다시 한 번 되짚으면 어? 잠시만, 맞아. 뭐였지? 맞아, 맞아. 이게 돼요. 맞아, 맞아. 생각하면 안 돼. 맞아요. 생각하면 안 돼. 평소에 그냥 연습하던 대로 계속 하다가 이제 그냥 무대 위에서도 그냥 연습한 대로 딱 나오는데 그냥 평소에 그냥 하면 어우,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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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맞아요. 있어요. 또 뭐 있나요? 다른 분? 저는 목을 좀 푸는 것 같아요. 방금처럼? 목을 입술이랑 목을 좀 푸는 것 같은데. 입술이요. 요새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무대 올라오면 또 이제 되게 건조할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도 막 발음이 꼬여요. 막 요즘 좀 약간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그치. 자고 일어나면 되게 목이 건조해요. 네, 환절기라 좀 조심해야 돼. 물 많이 마시고. 그치? 입을 많이 풉니다. 그리고 팀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항상 무대 올라오기 전에 다 같이 한번 모여 파이팅. 네, 파이팅 해야죠. 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뭔가 스테이는 우리 무대 보기 전에 뭐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스테이는 저희를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생각하고 있겠죠. 자,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한 미드 앤 플레이 여기서 마치고요. 백투어 뮤직비디오를 같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 가심 이젠 본편으로 퍼레이 감당한듯 바치지 애고 어디였지 참 뻐근한 그다 풀고 맘대로 즐겨 누구라도 불 끄고 눈 밝혀라 밤새 억눌렀던 흥을 끌어모아 밤새 손잡이를 돌려 내가 원하던 걸 다 볼래 이 문 앞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춘 시간 동일 없어 광기차와 초리 금지 여기 백월 광기차와 초리 금지 여기 백월 광기차와 초리 금지 여기 백월 광기차가 되고 싶다면 여긴 가치가 끝인가 보 머리 쓸 시간 빨리 두고 고생해서 주인 잘못 만난 몸 호강 시켜줄게 따라와라 와라 백보드 새콤하니까 괜찮네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빵빠래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more caffeine 울람은 오던가 문을 열려라 참깨 살아 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두 눈앞에서 펼쳐지는 fantasy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칫 한 시간 더윈 없어
wanna come in? 와우! 네, 백도어 뮤직비디오 함께 만나고 오셨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스트레이키즈의 Meet and Win. 오, 이번에는 오, 세계 곳곳에서 저희 앨범을 사랑해주시고 정성스레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예, let's go!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스테이들이 응원 메시지를 하나씩 이렇게 정성스레 보내주셨다고 해요. 하나씩 읽어보기 전에 이게 서버가 또 폭주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면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 네, 네,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Let's go! 좋습니다. 네. 자, 첫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터치야. 열어봅시다. 뿅! 뿅뿅. 아하. 오케이. Hello. From Bon Yuen 님께서 I love you Stray Kids. Please keep supporting each other. 어, 당연하죠. 네. Yo, 아, thank you. 환영합니다. Stray Kids 사랑해. 계속 응원해 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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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쭉쭉. 와. 예. 하트. 자, 한번 넘어갈까요? 어, 되게 많다. 와, 엄청 많네요. 역시 우리 스테이들. 땡기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어. 네, 오카 오코사마 0530님께서 지성 생일과 컴백으로 세계에서 가장 축하하는 9월 14일 와우. 사랑스러움에 의인하는. 우리 스키즈 파이팅! 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엔이도 하나만 뽑아볼까요, 가서? 좋습니다. 이엔, 렛츠 고! 자, 됐다. 하트가 됐네요?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오케이. 넘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볼게요. 네.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저게?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 고! 쭉! 예. 아! 스포티파이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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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또 뭐 있죠? 자, 이제 다 뽑아왔으니까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스테이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스트레이키즈 사인 폴라로이드를 선물로 드릴 차례입니다. 오, 진짜요? 과연 어떤 분께 돌아갈지 한번 5위부터 발표를 해볼게요. 네, 렛츠 고. 누구지? 자, 바로 4위 공개해 볼게요. 뿅. 4위. 오. 쪼기 형님 축하드립니다. 쪼기 형 누나 혹시 3번 공개해 볼게요. 잘생긴 친구들이 있네요. 자, 이어서 축하드리고 2번 가보겠습니다. 2위 가보겠습니다. 쪽제비 영어로 뭐야? 어쨌든 데스 쪽제비. 아유, 축하드립니다. 너무 귀엽다. 네, 마지막으로 1위만 남았는데요. 1위에게는 사인 폴라로이드뿐 아니라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직접 꾸민 티셔츠를 드린다고 합니다. 와, 이거 대박이죠. 이거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정말 멋있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을 보게 될 거예요.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과연 1위는 누구일지 한번 발표해 주세요. 빰빰 누구 말아 빰빰 아 이거 아닌가 빰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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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 하트 스키즈 행복하자님.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의 포토카드를 받게 되실 분들을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랜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자, 이거 진짜 떨리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오케이. 자, 리치가 빠르게 눌러보세요. 오케이. 누가 나올 것인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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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과연? 빰, 바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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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빰. 서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빰, 빰, 빰.
아 그러면 저희가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마 나중에 그럼 이렇게 발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맞네요. 나중에 당첨되실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오케이 미리 네. 축하드립니다. 와.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스테이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나요? 네! 백도어만큼이나 흥타지는 지금 이곳은 도! 도대체 어디? 어서 오십쇼!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글로벌 팬미팅 M-WAVE 미댕그리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들 아직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지옥이 백도어 관계자가 되고 싶다면 Hey, you wanna come in?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미드앤그릿에서 준비한 코너는 이렇게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안 돼! 네. 우리 현씨 미드앤그릿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와서. 우리 릭스는 어땠어요? 진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또 하니까 너무 재밌었지만 이렇게 스테이와 또 스테이의 댓글 그리고 많은 응원 메시지를 읽다 보니 진짜 너무 기분 좋고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리더님과 MC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yeah, 자 그럼 마지막으로 hey. 미드앤그릿에 오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 준비된 사인보드에 예쁜 표정과 예쁜 사인을 한번 남겨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리노 형부터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호! 빠르게 감사합니다. Hey there! 오 너무 크게 했나? 사랑해요. 예.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니야. What do you want? Hey man, what do you want? 근데 아니야. Have a look. Have a look.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오케이. 오늘 스트레이키즈의 미드앤그릿 MC 승민 귀여운 리너였고요. 지금까지 하나 둘 세 번 감사합니다. 즐겼습니다. 안녕. 왜 웃냐? 귀엽다 그러니까. 에? 귀여워. 그래? 이지가 예지했다. 자, 다 같이. 고맙습니다. 예. 안녕. 안녕.